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사는 건설 현장 추락 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사는 지난 7일 대구 진천동 라운프라이비 주산복합 신축 현장에서 현장 관계자와 합동으로 추락 붕괴 및 화재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합동점검은 최근 건설 현장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해 동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층부터 지상층까지 현장을 누비며 위험 요인을 살폈습니다. 라온 프라이빗 주상복합 현장은 43층 3개동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 7월 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 36%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성주 대구 서부지사장은 코로나19와 현장 안전까지 챙겨야 하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현장 안전관리의 어려움에도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암미디어TV 김재영이었습니다.